안녕하세요. 도리직 수험생 여러분들, 자고사원 여러분들 어, 시험 본이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 이제 사실 쌤도 시험 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도 원래 그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보고 복원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모르고 어, 시간을 놓쳤어요. 놓쳐서 어, 이번 에는 제가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쌤이 접수를 해서 도리직 문제를 직접 복원하도록 여러분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조리집 카페죠 카페와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죠 문제가 사실은 모르게 정확하진 않았어요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그 문제를 이제 다듬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리집 문제를 복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신 학원과 그리고 학생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본론적으로 이제 조리직 한국사에 대해서 예,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릴게요. 우선 총평. 총평. 자, 조리직 한국사의 난이도는 어땠는가? 난이도. 자, 실제로 뭐 직접 시험장 가서 쌤이 봤다면 정말 난이도를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뭐 시험장 외부적 외부에서 보건된 걸 가지고 한다면은 난이도는 솔직히 하로 볼수 있겠어요. 그 난이도가 하다는 기준은 뭐냐? 바로 이제 저희 그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의 커리큘럼, 공무원 시험, 공무 시험의 지방직이죠. 지방직, 지방직 정도의 난이도로 대비해서 공부했다면 하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컨대 뭐 수능이죠. 수능이나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은. 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뭐저도조도지 학생들 가르칠 때 지방직 정도의 난이도로 가르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규 공무원 학원이죠 학원에서 수업을 커리큘럼을 잘들었다면뭐 전부 다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풀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미주친 이 나라에 대한 수문으로 오른 것은 자이 나라 족장들 중에 세력이 큰자는 쓰로 신지 나왔다 신지 신예 신지가 나왔죠 신지 신지가 나왔다 그래서 신지는 바로 이제 사만이죠 사만 사만 사만은 군장들이 존재하죠 신지견지불의업차신지견지불의업차라는 군장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첫 번째 줄만 읽어도 사만인 줄알수 있겠죠. 그리고 쭉쭉 보답은 역시 5월이죠. 5월에 10불이익을 마치고 제사지냈다 이거 5월째 아니겠어월째 그래서 사만은 5월째 뿐만 아니라 10월째도 있죠. 그래서 어, 두번 제사를 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만에 대한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문들은 거의 다맞는 지문이에요. 최근 공무원 시험 문제를 보면 은 지문을 틀리게 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이 지문을 보고 구별하는 겁니다. 이 지문이 맞는데 어느 나라 것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들 이 거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절대 지문을 지역적으로 뭐이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 했죠? 이렇게 고르려고 이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지문이 맞고 이 지문들에 해당되는 국가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예번 상대부 대신 장군은 고조선, 고조선 관직명. 북경이란 장군은 고구려, 고구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 체크화, 책화는 동해지 동해. 가 되겠고요. 제사장인 천군은 신성 지역인 소도에서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지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바로 사만에서 재정 분리가 이루어지죠. 사만에서 재정 분리가 루어진다 그래서 제사장이죠?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직접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분리가 이루어졌다. 너무 뭐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아니 4번이었다. 4번. 자, 다음 이제 2번이죠. 다음 사료에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설 실시됐다. 경기도 그리고 토와 박나빈들이 어땠요 얻었던 익을 잃게 됐다. 여기서부터 다 나왔다. 자, 이 제도는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 대동법은 바로 이제 공납이죠. 공납. 현물이죠. 특산품을 정부에 내는 게 바로 공납 아니겠습니까? 공납. 그래서 공납을 중앙 정부에 납부했다. 근데 16세기죠. 1 6세기 공납 납배 폐단이 발생한 게 바로 방납과 대납 아니겠어요? 방납과 대납의 폐단이 발생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했죠. 광해가 대동법을 시행했다. 가 되겠습니다. 대동법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 공납의 지시하여를 듣다 맞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품 현물이죠. 현물을 납품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쌤이 우리 뭐 마산의 특산품이 뭐라고 했죠? 아기라고 했죠. 아기. 그래서 쌤이 아기포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면 쌤한테 아기포 준다고 많이 글을 올리셨던데 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포. 그리고 이제 요즘 쌤 맥주 테라 좋아하죠. 테라. 테라 꼭 가져오세요. 이게 나왔다 이게. 그렇죠. 근데 야기포와 테라를 걷어서 서울로 납부했더니 이제 박납업자, 대납업자들이 농간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산품을 걷지 않고 땅이죠 땅, 땅에다가 아, 쌀을 걷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기준이 토지가 된다. 토지, 토지. 그래서 원래 이걸 뭐라고 해요? 공납의 전세화라고 하죠. 공납의 전세화가 되졌다 또는 조세 전세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세금을 이제 땅에 때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제자가 땅지자를쓴 거죠. 땅지자 그래서 지세화라 했던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래서 어, 대동법이죠? 대동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가 기준이죠. 기준이 바로 호조호 호호 호였다가 땅이 되는 것이었다. 답 1번이다. 2번. 일결당 미국 이귀주의 결정미를 중시했던 건 영조 때 균역법이죠. 균역법의 보충세죠. 보충세로 결작 거뒀고, 참뭐 양반들에게도 균역을 지게 됐다. 그럼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의 호포제죠. 호포제가 되고요 선무군간포를 징수했다. 이것도 이제 영조가 시행했던 균역법이죠. 균역법의 보충분이 되겠죠. 신 문제도 뭐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다. 아 되겠네요. 자, 3 번이죠. 다음 사례에 비춰진 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어떤 왕과 관련된 걸 물어봤으니까, 국왕의 업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50세에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이 정사를 좀 부지런히 못하다가 일찍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서까지는 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밑에 사료에서 쌍기가 나왔죠 쌍기 바로 광종이죠. 광종, 광종, 광종 때 귀화한 뭐 중국이죠. 중국의 사신이었던 쌍기를 등용하죠.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를 시행하잖아.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신진 관료들을 많이 뽑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광종을 비판하고 있죠. 광종을 비판했던 건누굽니까 최승로지. 최승로. 씨, 최승로. 그래서 이 사료는 최승로가 쓴 오조정조평이죠. 오조정조평. 최승로가 성종 이즈, 이전에 다섯 명의 왕 업적을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종을 특히 비판했죠. 광종이 전제 정치했다면서 비판했죠. 그럼 이제 광종과 관련된 게 아닌 건 되게 큰데, 여러분도 있죠? 문제만 읽어도 사실 문, 금방 풀립니다. 이 왕과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이니까 사실 어때요? 지문 중에서 세 개죠. 세 개는 같은 사람이고 나머지가 다른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차례 안 봐도 됩니다. 안 보고 어때요? 바로 풀어도 풀수 있지. 자, 과거제시시 광종 경정 정식과는 역시 개경에서 문종, 문종 노비안건법 광종, 광덕중품 광종하는 게습니까 그러면 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것이죠.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료, 사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사료 알면 좋고 모르면 어때요? 지문에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푸는 스킬 아니겠어요? 스킬, 스킬. 그래서 이제 초수생들이 어떤 그 실수를 하느냐 무조건 내가 이론만 많이 알면은 뭐다 맞출 수 있다 그게 아니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스킬이죠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돼 경험이 있어야 문제를 잘 풀죠 그래서 이론은 나올 곳으로 적당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히 풀 것인가 했죠 그걸 연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사실 사료도 차로, 쉬웠지만. 사료를 몰랐더라도 지문에서 쉽게 풀수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되는 것이죠. 다음 4번. 자, 다음 사료왕의 업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역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분명히 어때요? 어떤 사료, 사료에서 사료왕을 파악하고 넷 중에 하나 틀린 거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 저는 이제 이 사료 안 볼게요. 탐나총관보를 수보겠다. 충료랑. 공민왕. 정동인성 이문서 폐지했다 공민왕. 전민변정도감 설치 공민왕. 몽골 풍을 폐지했다 공민왕. 뭐 다분씩게 일본이 되겠네요. 일본 이렇게 해서 지문만 가지고도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 가 되겠죠? 그리고 사료 보시면 신돈 나왔지. 신돈이 왕한테 건의해서 전민변정도감 설치했다. 왕은 당연히 공민왕이죠. 공민왕의 2차 기억이죠. 공민왕의 2차 기억 때 무명의 승려인 신돈을 등용해서 개혁을 맡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다음 서류의 선언 이후 발생한 일로 오른 것은, 자, 혹시 문제를 잘 보면 어때요? 이 사료 이후의 사건을 물어보니까 시기 문제예요, 시기 문제. 그러면 분명히 4개의 지문 중에서 가장 늦은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늦은 거. 그래서 사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이죠. 볼까요? 1번. 대한독립우은부는 1912년 임병찬이 만들었죠. 임병찬. 대한광복회는 1915년 박상진이 만들었죠. 그리고 3번.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1919년이죠. 그리고 대한광복궁정부는 연예주에 나왔죠. 1914년이 되겠죠.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늦은 거 고르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다. 그럼 사료 볼까요? 자, 사료를 볼땐 항상 사료에서 출처를 먼저 봐야돼 출처. 사료 보니까 대동단결 선언인데 이 사료는 기출 문제집에 있는 사료입니다. 기출됐던 사료가 되겠죠.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 17년 상해에 있었던 독립운동단체인 신한 신안, 혁명당에서 발표한 사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사료 좀 보면은 융희황제가 이제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 즉 우리 국치 1910년 8월 29일날 대한제국이 망했죠. 그래서 순종황제가 삼보를 포기했다. 즉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다. 대한제국이 망했지만 어때요?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민중이죠, 민중이 구축권을 이어받았다는 거야. 하겠죠.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으로 간게 아니라 우리 민중이나 아니면 독립운동가한테 이겨졌다는 것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대한제국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쭉쭉쭉 읽다 보면은 뭐, 어, 자 우리 국거 국민동지, 국민이라 하죠? 국민. 국민이 나라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공화정 하자는 거지. 자 우리가 만약에 독립이 된다면은.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자. 복벽이죠, 복벽. 복벽을 극복하자. 극복하고 공화정을 세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대동단결 선언이 되고, 결국 어때요? 이 공화정을 세우자는 대동단결 선언에 따라서 상해에서 공화정부인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료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사례를 몰라도 지문에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풀이죠. 문제풀을 들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뭐 이론만 공부해서 풀겠다 라고 하면 은뭐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좀 난해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업을 들었다면 풀수 있는 문제다. 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문제에서는 이 자료, 이 자료와 관련된 국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문에서 밑에 지문에서 사례와 관련된 국가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했다, 나왔다 이거 임신석이서 가는 것이에요. 임신석이서. 임신석이서는 신라의 화랑 청년이죠. 신라 화랑 청년 두 명이. 유교 경전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석은 신라 거다. 그러면 이제 네개 질문 중에서 신라만 골면 되는 거죠. 박사 공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자, 이거는 근초광이죠. 백제. 백제의 근초광. 백제다 백제. 2번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맞네요. 신라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국사 편찬하게 했죠. 3번 주자감은 발해 국립대학이죠. 발해. 아래 공립대학 수도를 평양으로 선도했던 건장수왕이죠 427년도 고구려가 되겠죠 고구려.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사료를 보고 사료에 해당되는 나라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였다 자 7번이죠 다음 사례에 사건이 발생한 시기 상황을 오른 것은 자, 역시 이 사료의 시기 시기 문제 시기 이 시기에 해당되는 사건을 네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역시 시기 문제다 자, 여러분들 최근 원래도 그랬지만 최근 국사 문제 보면 전부 다 시기 물로봐요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료에 해당되는 시기 아니면 이 사료에 해당되는 왕 아니면 연도 이런 거 위주로 문제를 수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깊은 이해력보다는 시기나 연도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알죠? 저희들이 필요한 건 여러분들 이해가 아니라 어때요? 점수죠? 항상 점수를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는 사실 적당히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위한 맹목적인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쌤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 위주로 많은 공부, 심화 있는 공부하는 걸좀지향하길 바라겠습니다. 시기 위주로 공부해라. 자, 구미열강은 중국이 화평을 허락한 뒤로 설치고 날뛰는 방자함이 몇 갑절로 해 길이 없다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화친하면 곧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고 도금은 참지 못하여 교육을 허락하지 않으면 곧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서귀도성을 가까이 닥쳤을 때도 도성을 떠나면 곧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종 때니까 어떤 제국주의 열강들이 지금 조선을 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에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알아볼 수 있는 지문이 있어 요 이거지. 화치남은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건 우리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위에 세워진 척합이죠. 척합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신미양요 위에 고종이 전국에 세운 척합이죠. 그래서 주화 매국이죠 주하. 서양 세력과 화해를 주장한 것은 매국놈들이다라고 이제 어때요 전국에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척하비 같은 경우에는 이병인작십미대죠병인작십미 이미 척하비의 내용은 병인양육 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교지로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료가 사료가 병인양육 때 전국의 교지로 발표된 사료 같아요. 척화 사료 그리고 신미립신미양요 이외에 척화비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료의 시기는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자, 지계를 발급했던 건 대한제국이죠. 고종이 대한제국 세우고 양전지계 사업하죠. 그때죠. 대한제국 시기. 만동멸을 철포했다 흥선대원군이죠. 대한국 국제를희정했다 대한제국 시기죠. 오군영을 이영으로 개폐했다. 이건 민시정권이죠. 민시정권이 1880년대 서구와 정책할 때 군제개편하죠. 그래서 민시정권이다. 민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이 문제는 좀 사료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있는데 역시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 짐작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뭐 제가 봤던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 시험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료를 해석하지 못했다면 이 사료가 뭔지 몰랐다면 뭐 대한제국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민시정권 등등으로 헷갈릴 수 있는 뭐 사료였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8번 다음 강령을 선포한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강령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정권을 수립을 기한다.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 이게 포인트다. 과도기 이 사례에서 포인트는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독립,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또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과도기다. 국내 질서가 어때요? 혼란하니까 우리가 국내 질서를 한번 안정화시겠다. 키 바로 건국 동맹을 모체로 만들어진. 건국 준비 위원회죠. 건국 준비 위원회죠.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해방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이죠. 조선 총독이 한국인들한테 치안권을 이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안권을 이양했다. 이때 국내에 있었던 바로 여운형이죠. 여운형이 1944년도에 건국 동맹을 만들어었대요 비밀리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총독이 여운영과 접촉하죠. 여운영과 접촉해서 이런 과도기죠. 해방기, 과도기 때 치안권을 건국동맹에 넘겼고 건국동맹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로 해체발전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아, 답은 2번이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했다가 되겠죠. 자, 자화합작 친원칙을 합의했던 건 자화합작위원회죠. 자화합작위원회. 합작위원회, 그래서 번, 모스크바 3상의 회담에서 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거는 미소공동위원회죠. 미국과 수련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었죠. 만들었다. 4번,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미국 OS 특자포도와 국내 진공자촌을 준비했던 것은 한국광복권이죠. 한국광복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기출을 살짝씩 변형했다 또는 뭐 완전히 똑같이 뭐 기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다음 9 번. 다음 사례의 조약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인가?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래요. 관세를 납부라 관세. 조선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1개월 먼저 지방관이 일본 영사에 통보한다. 보니까 이건 반공령이죠. 반공령. 그래서 이 사료에 해당되는 조약이죠. 조약은 바로 1883년 제글된 조일 통상장정이죠. 통상장정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부족조약이죠. 조일수 조일 수호, 조규조, 조규의 어, 바로 이제 뭐 무역 규칙이죠. 무역 규칙이다. 무역 규칙 우리한테 불리했죠. 불리했다. 무무하는 게세요 무, 무, 무. 그래서 무관세. 일본 상품 조선 들어올 때 무관세. 일본 선박 조선에 보물을 때 무항세. 그리고 무제한 양곡수출라는게 있어요. 양곡 수출을 인정받았다, 일본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때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이걸 개정한 게통상장정 아니겠습니까? 통상장정 그래서 관세 10%, 항세 10%,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곡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공령을 얻게 되죠. 그 대가로 일본이 받아간 게 뭐죠? 일본은 최혜국대우최혜국대우를 대유. 받아갔다. 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자동적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다. 그래서 암기법 무무무 텐텐 빵이죠. 무무무 텐텐 빵. 이건 이제 저희들 뭐 이론 시간에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고 또 기출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가 되겠죠. 1번 조선의 전환국을 폐쇄한다. 전환국이란 것은 화폐를 발행하는 곳인데 뭐 관련이 없죠. 이런 거. 그리고 전환국은 1883년도에 나왔어요. 나와서. 아 이게 뭐, 동시대 에 해긴 한데,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일본이 항무지 개척권을 획득한다. 뭐, 이거는 이제, 러일 전쟁 때죠, 러일 전쟁 때. 러일 전쟁 때, 일본 애들이 철도, 경의선 경부선 철도를 깔려갈 때 항무지 개척권을 요구했었죠. 그렇죠? 근데 실패했지. 4번.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한 것을 인정했다. 이건 이모 군란 이후 체결된 재물포 조약이 되겠죠. 재물 보약기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0번. 자, 다음 절의 조약이 포함된 내용은 무엇인가? 아, 이건 문제가 좀 잘못됐다. 문제가 이거는 오탄에 오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와 이 다음 자료에 이얘네들위에 아, 있는 거와 관련된 ABCD 사건을 물어본 거 아니죠. 사건 그렇죠? 이 사건들과 관련된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기 문제. 그래서 1차 왕자의 날은 태조 때, 태조. 태조 때 발생했고. 그리고 세종 때죠. 쓰시마 정벌. 그리고 개우 정란 이후에 집권했던건 세조, 세조. 홍문관 설치는 성종이죠. 그래서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을 묶고 있네요. 한양으로 천도, 태조 맞죠. 1393년도에 천도했고. 2번, 주자서에서 개미자는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 세종 때가 아니죠? 그럼 답은 2 번이 되겠네요. 번. 그다 세조 때 직전법 맞고, 청종 때 경국대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시기 문제. 조선 초기 국왕들의 시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기 문제. 따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다음 1 1 번. 다음 사료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오른 것은 이 사료. 이 사료의 원인을 묻고 있다. 원인, 원인. 자 왕이 제14년 백제의 동북쪽 변두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했다. 나왔다. 신주. 진흥왕이죠.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다음에 백제왕이 분하게 여겨 가야권대를 끌고 와서 관산성 공조했다. 이건 성왕이죠. 성왕과 바로 진흥왕의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이죠. 나제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맹연합군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한강 역을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할 점령하죠. 성황은 한강 하류를 장악하고, 진흥왕 한강 상류를 장악했죠. 장악했다. 근데 진흥왕이 어때요? 배신 때린 거 아니겠어요? 배신 때려서 한강 하류까지 먹어버린 거지. 그래서 열받은 성황이 진흥왕 치료하다가 554년도에 관산성에서 김무력 장군한테 폐사했죠. 그래서 원인이니까 어때요? 진흥왕이 배신한 거지. 답은 1번.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거죠. 차지했다. 근초고왕이 고고관왕을 폐사했다. 이건 백제 근초고왕이 호관왕을 죽인 것이고 복수한 거 뭡니까?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인 거죠. 3번. 의자왕이 대하성을 함락했다. 이게 4642년도죠? 이때 대하성의 성주가 바로 김춘추의 사위죠. 그리고 이때 김춘추의 딸까지 죽었죠. 그래서 김춘추가 백제한테 이제 복수를 품게 되는 거죠. 4번. 장수왕이 한성을 점령하고계로왕을 폐사시켰다. 475년. 바로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복수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뭐 간단한 구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음. 자, 12. 자, 다음 사료의 선언 이후 발생한 사 1로 오른 것은 그럼 이 문제도 뻔하겠다. 이 사료 이후의 사건을 골라내면 되니까 이 지문 4개 중에서 가장 늦은 거 고르면 되겠죠. 늦은 거. 사 살을 알면 좋고 모르면 어때요? 넷 중에서 제일 늦은 거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임무합죠.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전이 공통점이 있다. 이건 2000년이죠. 2000년 6이로 공동 선언이죠? 6이로 공동 선언.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묻고 있죠? 이유. 그럼 항상 대분이 부 다음보다 2000년 바로 9월이죠. 9월 달에 바로 경의선 철도 복원이죠.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을 하죠. 이게 거의 정답이죠. 기출이 엄청 많이 됐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2000년 9월. 자, 남북 조절 위에는 1972년이죠. 72년 74 남북 공동 선명 때 설치하기로 합의했죠. 72 2번.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대단께 통일의 원칙을 합의했다. 이것도 72.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본 거 아니겠어요? 3번.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했다. 91년 9월 달. 그래서 노태우 정권 되죠. 노태우 정권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일선언문 중에서 가장 잘 나왔던 거, 많이 나왔던 걸 물어봤네요. 역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3 고려시대 신분제도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개 이제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원래 7급에서 뭐요 7급 9급은 거의 안 물어봐요 7급 7급에서 뭘잘 묻느냐 항상 남반이랑 서리 바깥치기 한걸잘 내요 기출문제집이죠 쌤 기출문제 기출문제 보면이 문제가 몇 문제가 있지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만 잘 봐서도 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쌤이이 문제 보고 드는 생각이 아 우리 조리직도 어, 그 중심을 뭐 한국사 검정력이나 뭐 수능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시험 쪽에 좀 더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기 문제가 되겠네. 시기 문제 고려시대 신문제도 향리 외역전 지급받았고 백정은 이제 세금 내지 맞고. 노비는 재산이었죠. 맞죠. 매매상속증이 대상했고, 답은 4번이죠. 육부나 각자의 문서관리 등이 업무를 담당했던 건 바로 설이죠. 설이 또는 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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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류와 이속이라 하죠. 잡류와 이속이란다. 그래서 이 설이, 잡류, 이속은 중앙관청이죠. 중앙관청에서 하급 행정실무를 담당했죠. 이별의 난반은 궁궐이죠. 궁궐. 궁궐에서 하급 실무자로 왕을 대게 이제 시종하거나 호위했죠. 그래서 남방과 서리를 바꿔지겠네요. 6부죠6부는중앙관청 아니겠습니까? 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죠. 4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가 되겠네요. 14.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항상 사료를 보면은 출처를 봐야 출처 출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처는 권수정의 결사문이죠. 이것만 봐도 진우린 줄 알았겠죠. 역시 기출되었던 사례죠. 진우이 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죠. 선사 결사를 전개한 데서 결사 운동, 즉 불교 개혁 운동이 켰죠 그래서 불교를 개혁할 하 사람이 모여 모여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여인과 모여 가지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와 이 이런 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때요? 산속에 들어가서 항상 참선하고 지혜를 닦고 예부라고 경전하다. 경전을 읽자. 이게 바로 승려 본연의 모습이라고 진울이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울이 걸사체를 만들고 케어 것이 됐다가 되겠죠. 그럼 진울을 고르면 되겠죠. 화음을 쓴 법계에 대 의상. 병년사 결사는 요새. 선교일지 봤다. 답 3번이죠. 자, 진울은 선종승려였죠 그래서 선종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통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조계정이죠 조계정을 만들었다. 조계정. 답은 3번이다. 4번. 관음신앙을 이끌면서 불교 대중화를 시도했던 건 역시 의상이 되겠죠. 의상.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어, 어, 쉬운 문제, 기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 자, 인물과 관련된 설명이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보니까 저자죠. 저자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집게 3번이죠. 관농소초는 박지원이 박지원. 박지원이 쓴농서안니겠어요 박지원이 중상합한데 그래도 농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업적 농업하자면서 관농소초, 한민명전이 이런 책을 남겼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책들 다 맞습니다. 뭐 쉬운 문제죠. 자심6자 자, 다음 사례는 어떤 단체 해소투쟁이다. 아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 문제도 지문을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 해소를 던져죠 해소 쌤은 딱 해소란 단어만 들어도 아이 단체는 신간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노동투쟁 주체의 강대화는 해소 운동과 함께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농민은 농민조합에 돌아가서 투쟁해야 된다. 소부르주아를 고립화 무력화해놓고 그들의 비명을 듣고 발악을 보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알수 있다. 보니까 이 사료에서 어때요? 사료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노동자와 농민들이 어디에 있지 말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어때요? 조합 조합들을 중심으로 투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부르주아는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를 공격하는 거 욕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무력화해서 그들의 발악을 이제 보고 싶다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들은 누굴까? 바로 사회주의자죠. 자 신간에는 좌우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국내 최대 항일 단체였죠. 그래서 원래 좌파랑 우파는 불가 길이며 섞일 수가 없는데 1920년 중반에 이랬던 민족 유일당이죠. 좌우를 통합해서 함께 독립 운동하자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좌우 세력이 연합해서 신간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좌파들이 어때? 신간을 깨고 나온 거지. 깨고 나왔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항상 그 여러분들 공산주의죠? 좌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 그래서 위에서 명령 내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 당시 조선인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은 렌 1911년 레닌이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있어요 그래서 레닌이 만든 코민테른, 코민테른에서 이제 뭐 어, 너무 우파들이죠. 우파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좌파들한테 울파와 결별하고 이들이 어, 독단적이죠. 독단적 단독으로 이제 노동자, 농민들을 끌고 제국주의 열강에 저항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뭐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자파들이 신가를 깨치고 나오죠. 나와서 노동자, 농민 세력을 규합해서 계급 혁명,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색. 적색 또는 혁명적 적색. 적색 또는 혁명적. 혁명적 노동 조합이나 농민 조합이 나게 오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이끌고, 일제 에 저항하죠. 그전는 어때요? 신간회가 노동자나 농민들이 탄압받고 있을 때 가서 지원했죠. 신간회는 주로 노동자, 농민들이 탄압받고 있으면 지원했는데, 이 사회주의자는 어때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문제가 있다.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이끌고, 일제 적으로 맞서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문제는 사료가 어려웠던 거야, 사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2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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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겁니다. 틀린 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쎄면 지, 진짜 시험지를 안 봤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속단하면 안,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복원한 문제에서는 역시 네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는 것이에요. 죠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1926년도에 순종이 죽고 나서 60만세 운동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신간회는 언제 나왔어요? 27년도에 나왔으니까 60만세 운동이 전이죠. 그리고 오히려 60만세 운동 때 좌우 세력이 연합하면서 신간회 창립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답은 쉽게 1번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시기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신간에는 주로 지원 활동했다. 노동자, 농민 파업을 지원했다. 맞고요. 그리고 어, 자매단체로 근회가 있었죠. 맞고요. 광주학생 학년도 지원했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 자, 가인물의 주장으로 오른 것은, 가는 비록 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급진적 개혁을다했다 현량가 나왔다. 현량가. 자, 중종 때죠. 중종이 반정으로 왕이 됐다.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 진 훈구 대신이 득세했다.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을 키우려고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조광조죠. 조광조. 조강조. 그래서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시도하면서 훈구 세력을 무력화하려고 했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현량과를 통해서 살림파를 많이 뽑고 그리고 이윤삭제 시도하죠. 이윤삭제 시도했고요. 그리고 불교도교를 탄압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조 그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들은 엄격한 성리학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리학을 막 보급하려고 했죠. 보급하려고 했다. 그래서 왕한테 왕한테도 성리학을 알려주고 백성들한테도 성리학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광조가 맨날 눈을 가르쳐요. 왕인 중종을 가르쳤죠. 경연 열심히 했고. 또 백성들을 성리학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향약보급운동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향약 향약이라는 게 바로 향촌의 자치조직으로 성리학적 유교연로 유교연리로 백성을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죠 조우재문을 작성했던 건 김종직이죠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찬타를 비판하는 조우재문 작성했다 백운동선 건립한 건주재붕이죠 풍기군수 주재붕이고 나중에 이왕의 권위로 백운동원이 소수선 사역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향악보급운동을 전개했죠. 동호분답은 72이죠.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정치도 현 시국에서 나을 법 했다가 되겠습니다. 현 시국에서. 18. 자, 다음 자료의 개혁안과 관련된 개혁으로 오른 것은 사료와 관련된 개혁안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했다. 연호를 건양이라 했다. 을미 개혁이죠? 을미 개혁. 을미 사변 이후에 일본의 강요로 어, 시작된 근대화 개혁 정치 아니겠죠? 을미 사변 이후 을미 개혁을 묶고 있다. 1번탁지아모이 파라부. 탁지부 파라모이 칠부됐다. 파라모이 칠부가 된 것은 칠부. 실부가 되면서 탁지야문이 탁지부가 되죠. 2차. 2차 가보기역이 되겠네요. 국내부 설치했다. 1차 가보. 중앙의 친위대 지방의 친위대 맞네요. 답은 3번. 사법부 독립. 2차. 가보기역이 되겠죠. 그래서 가보 을미기역의 개혁안을 물어봤는데, 뭐 쉽게 물어봤네요. 찍고 다음 사례의미추진 사건이 발생한 사건을 조절한 것은 자 사료에 미주신 이후의 사건 역기 시기 문제죠. 그러면 분명히 네중 사료 이후에 발생한 사건 적합한 것은 당연히 이 사료 이후의 마지막 사건 즉 지문 네개 중에서 가장 늦은 거 고르면 되는 겁니다. 문제들이 뭐 이런 문제가 엄청 많네요. 사화명이 개화당 개화당 나왔다. 개화당이 바로 급진개화파네 어요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 사건 일으켰다. 나라를 위트르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했다. 평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화의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외국배종이라 하였다. 바로 이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가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지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은 일본하면 경기리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 이걸 두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신정변. 그럼 갑신정변은 1884년이니까 2위의 사건을 고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답은 뭐 3번이죠. 영국이 건문도를 점령했다. 1885년에서부터 7년까지죠. 통리기문 80년, 조청 무역장정 82, 영선사 81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4개 중에서 가장 늦은 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9 받고, 이제 마지막 20번이죠. 이 문제도 보니까 시기사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시합정, 1925. 남보산사건, 1931. 간도참변, 1920. 대한독립군단, 1920. 광복군, 1940. 국민부, 1929. 그럼 25와 30일 사이니까 국민부 고르면 되겠죠. 국민부. 근데 국민부가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머지 1, 2, 3번은 잘 나왔던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시기에 당 되지 않으니까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20문제 다 정리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어, 선생님이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아, 분명히 분명히 이제 제가 수험생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험장에서는 이 조리직 시험이 난이도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뭐뭐 뭐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학생은 너무 쉬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직이죠. 같은 날에 있었던 지방직을 풀어보니까 지방직 문제보다 조리직이 더 어려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쌤이 딱 시험장 가서 진짜 문제를 봤으면은 난이도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기억으로 복원된 문제니까 뭐. 음, 저도 어 뭐랄까 이 보건대 문제 에서는 쉽지만 시험장에서는 또 완벽히 일치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험생들은 좀 난이도가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올해 합격하면 참 좋겠죠 좋고 뭐 이제 또 아닌 분이라면 다시 이제 시험을 공부하고 또는 이제 그 새롭게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 강의를 들어라. 네. 결국 이 시험이란 게 상대평가 아니에요.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맞아야 돼요. 맞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무원 쪽에 난이도가 좀 있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르게 공부해서 국사가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합격 점수인 100점 아니겠습니까? 100점.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뭐 90점 이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것보단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도 좀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본인하고 너무 한해 고생하셨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강의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